구속인도 사람이다 올바이티 TV. 안녕하세요, 금영당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제 제자 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죠? 12년 됐습니다. 12년? 네. 12년 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네,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건 같아요. 근데 7살 때부터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항상 아팠던 엄마로 기억이 나요. 아이들한테는 참 미안한 그 기억이 남죠. 근데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픈 것 빼고는 뭐 별다른 거 없이 똑같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프셨던 게 그러면은 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증상으로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7살 때부터 홍역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누워서 15일, 뭐 하반신 마비까지 오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신의 길을 몰랐잖아요. 아기 때부터 있다 보니까 병원을 뭐 그때 시절에는 좋은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외모 내과 외과 할 거 없이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병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너무 많이 힘들게 학교 생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국민학생이었죠. 초등학교라고 지금은 바뀌어 있지만 근데 친구들 도움으로 해서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과연 그때 신의 기운이 그때부터 오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그 당시에 그냥 많이 아픈 걸로만 그쵸. 많이 힘드셨죠? 이 제자가 되시기까지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뭐 무속인이 되고 나면 많이 힘들다, 뭐 금전으로도 힘들다, 몸으로도 아프다. 근데 저는 기억났던 건 그냥 몸이 너무 많이 아팠던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28살까지도 오른쪽은 거의 불편할 정도로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엄청 좋으시잖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정말 감사할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큰 행운이죠. 대표님 이제 이 제자가 된다고 하셨을 때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반응들이 좀 어떠셨어요? 저희 집도 딸 다섯에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넷째인데 무속을 한다. 무당, 그러니까 속히 무당, 네. 무속인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너 같은 아이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죠. 식구들이. 그래서 저 혼자 너무 많이 아프니까 무작정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점집을. 들어가서 손님을 제가 점을 보게 됐어요. 갑자기 뛴 거예요. 법당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뛰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은 10분을 정신없이 뛰고 공수, 지금 말하는 공수, 그때는 공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분들 오신 분 세 분을 제가 점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말문이 터지고 집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다. 그런 걸 하려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나 어떤 분도 가족조차도 저한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호족에서 판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기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허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저는 정해져 있었던 길을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 그게 좀 후회스러워요. 보통 이제 첫 손님 오신다면은 뭐 누구 소개로 오시거나 그죠? 네, 네. 모르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첫 손님이 저는 첫 손님이 어머님께서 내림을 받고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온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도. 근데 어느 초인종이 왔는데 손님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 초인종 옆에 숨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이 막 두들기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30분이 돼도. 그래서 열어드렸어요. 근데 장애인분이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어떻게 오셨대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딱 앉았는데 무조건 흔들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머리에 스친 것처럼 필름처럼 기계가 멈췄어요 라는 소리를 했어요. 기계가 무조건 기계가 멈췄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어떤 기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칠을 하면 돌아간대요 라고 그냥 무던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공장을 하는데 회사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기계들이 다 섰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컸던 기계들이 섰다 보니까 손해들이 크고 아 일단 기계가 돌아간다는 거에 그분이 너무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러면서 애긴데도 참 용하시다고 그래서 그분이 많이 손님 연결해 주셨죠. 추억을 좀 회상을 하니 좀 어떠세요?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정말로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지금보다 더 많이 열심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즉 그 말은 대표님은 네.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하죠. 저는 하는데 무당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속인들이 자식이 거의 있죠. 그쵸.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지만 그때는 이제 혼자서 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한 가지를 위해서 매달려보고 싶고 지금은 너무 많은 역할 분담이 많다 보니까 제가 소홀한 부분에 대한 게 항상 마음에 남아요. 죄송하고 오로지 그냥 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제자로서만 제자로서만 이 길을 팔도강산 네. 어느 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장터도 좋고 뭣도 좋고 그렇게 그 일을 해보고 싶어요. 편하게.